비울 수 있어야 채울 수 있어요. 마음을 주시하여 오미의 균형을 담아내는 것. 안녕하세요. 소설한나 헤드셰프 엄태철입니다. 정갈한 음식은 정돈된 나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 정제하고 절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중심에 설 것입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끊임없이 단련하고 고찰하는 시간들, 스스로를 헤아리는 수양의 여정만이 당신의 이야기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의 뜻을 깨달은 학부 시절부터 미식을 알게 해준 파인다이닝 시절, 식견을 넓혀준 유학 시절과 한계를 넘게 한 다양한 경험들까지 오미의 조화를 쫓은 시간 속에서 소설 한남이라는 장르는 시작되었습니다. 제네시스 그리고 미쉐린이 함께하는 이번 여정 테마는 맛의 기승전결입니다. 청포묵, 가지, 깻잎. 익숙한 듯 새로운 재료를 활용한 세 가지 마리로 미각을 깨우고 녹진한 감태오일, 향긋한 메밀을 가득 담은 소설의 맛을 전개할 것입니다. 한우 갈비살에 옥강밤 율란을 넣어 만든 떡갈비와 양배추 쌈밥으로 미식의 도약, 입가심 아이스크림과 차가자로 소설의 여정에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서사를 만드는 곳. 색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감성을 충전하는 곳. 소설 한남은 늘 연재됩니다.